자, CA14에서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어떤 거 배웠지요? 뭔가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뭐가 어떻니?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할 때도 있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이렇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s this wrong? is this? 오케이, 근우야, 우리가 그것이라는 뜻의 단어를 많이 했어. 그것이 뭐였더라? 그거 it이죠. 그것은 깁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it is wrong? It is long.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은 it is long 하니까, it is long 하니까, it is long 하니까, 묻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데. 'Is it along?'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Is it 이 어는 어떨 때 쓴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을 때 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한개 있다고. 뭔가 한 개의 물건 앞에 쓰는 단어라 했어. 예를 들어서 뭐책한권 하고 싶으면 책이 영어로 뭔지는 알잖아. 네, 보기요. 책 하나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It's a book. book. 뭐 A it's a book book. 하고 싶어? it's a book 하면 그것은 하나의 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니 할 때, is it along? 이렇게 하면 돼? Is it wrong? 어를 쓰면 아닌데. 안 돼? 어를 왜 쓰면 안 되는데? 한계가 아닐 수도 있어서.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 long의 뜻이 뭐예요? 길다. 길다야? 단어에 그렇게 안 나왔을 텐데, 단어 익히면. 만약에 long이 길다란 뜻이면 무슨 시야? 롱이 만약에 길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야? 만약에 롱이 길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뭐뭐 하다란 뜻이니까 이거 하다시일 텐데 롱은 하다시가 아닌데요? 그래, 롱은 긴이란 뜻이야.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어떤 기차? 어떤 기차? 긴 기차 기차. 어떤 다리? 긴 다리 그러니까 긴이라는 말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는 long은 긴이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예요? 그래서 그것은 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아닌데. It's a long 이렇게. 자, 근우야. 네. It's a long 이렇게 하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묻는 느낌이 안 든다니까. 그리고 어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얘기할 때, book 이런 것처럼, boy. book의 뜻은 책이고요. boy는 남자아이거든요. 자, 아이거든요. 이거 무슨 시예요, 전부 다? 이름 시가 하나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long은 뜻이 긴이라는 뜻이라서, 어떤 시라서, 어떤 시 앞에 하나의 긴이 말이 돼? 하나의 책말 돼요? 하나의 책이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명의 남자아이, a boy, 말이 돼? 네. 되잖아. 근데 하나의 긴, 말이 돼?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긴이라는 표현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It's a long이라고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일단 묻는 느낌도 들지도 않고 어떤 시가 어떻게 한 게니. 도훈아 재밌어? 다 했어? 근우야. 그래서 이거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고 온 거잖니. 어, 그래서 뭐라고 소리 내면서 연습했어요? 아, is it long? Is it long? 이렇게 물어본대요. 맞네. 하지 말고 네가 말을 해봐 먼저. 어? 뭐라고요?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Is it long? 헤이, 그걸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Yes, it is. Yes, it is. It's not. It's not short, 그렇지? Yes, it is. It's not short. 계속해서 그것은 세건이? Is it 세건? It is. 혜민이 14에 해야 될 건 뭔지 보고 확인하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단어 공부 좀 하고 계세요. 뭐였지? 무슨 새 것이니? 방금 했어. 그것은 기니가 뭐였니? 어, 그럼 그것은 새 것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새 것이니? 뭐 is it . 단어할 때, 어, 이거, 이 표현 뭐, 할 때 뭐, 배웠잖아. 어, 그게 뭐였어? 혜리 준비 다 됐어? 도원이 준비 다 됐어? 저요? 응. 혜민이 14 단어 하고 있지? 자, 이거다. Is it new? 그거 세 건이라고 묻고 싶은 뭐라고? Is it new? New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 어떤 신발? 새로운. 새 신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야? 자, 새 거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isn't. No. It's old. No, it isn't. It's old. No? Is it short? No, it's short. Is it
Is it thin? Is it thin? Thin. Is it thin? 그랬더니 No. It is. No, it is. No, it isn't. So. No, it isn't. No, it isn't. It's a thick. No, it isn't. It's thick. It's a thick 아니고 없는 언어지만. 네. 형이라도 좀 잘 쳐봐라. 오케이, 오세요 준비된 친구.